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있는 수련아 씨 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이요. 병자생이죠. 병자생 분들은 올해 되면서 마음의 변동이 좀 많은 걸로 보여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경험을 많이 쌓는 해지만 다행인 것은 고민하는 만큼의 결실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혹시나 진로나 직장 문제로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올해를 기점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성 문제로는 시끄러울 수 있으니 큰 해가 없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37세 갑자생. 올해 운세가 되게 좋아요. 쭉쭉 뻗어나가라 하는 운세입니다. 승진의 기회가 있고 지금 해운대로만 한다면 좋겠고, 다만 귀인은 멀리 있는 형국이라서 스스로 본인 노력이 중요하다 하십니다. 올해는 어떤 결정의 중요한 시점일 수 있고 그래서 어디로 갈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는 운세입니다. 임자생 49세 분들, 2020년은 떠났더니가 돌아올 수 있는 운세로 가정의 화목이 기대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운세이니 그동안에 막혔던 문제가 있었다면 올해는 집안으로 다 풀리는 형국이다. 특별히 나뿐만 아니고도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61세 경자생 분들, 2020년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어요. 좀 인간을 조심하라 하시고 배신수, 시비, 구설과 같은 관제가 좀 따라들어요. 올해는 좀 억울한 일이라든지 이제 중상모략 그런 거에 빠질 수 있는 수전이라 무언가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난다 하세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미리부터 좀 알고 주의를 좀 하셔야겠고 더 조심하면 될 일이니 너무 안 좋다 해서 걱정하지는 마세요. 경자생 분들 힘내세요. 자, 무자생 73세, 2020년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형국이요. 탄탄하다 하십니다. 크게 걱정할 일이 없고 무난하니 무자생 분들 경자년에도 무난히 잘 보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건강으로도 걱정을 하시지만 좋은 운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뭐 탈이 나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으니 다만 이제 너무 방심을 할 거는 아니고 내가 평소보다는 좋은 운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띠분들 올해 운세가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렇지만 요거는 개개인의 상황 또는 사주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좀 알고 계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같은 만신집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